오늘 창세기 여섯 번째 강해인데요. 18절서부터 좀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자, 끊고 또 설명을 좀 들으십시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저한테 하지 말고 옆에 분에게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대 인사 좀 하세요. 할 말이 많은가 봐요. 저도 할 말이 많아요. 저도. 요즘 이 TV 프로가 참 좀 몹쓸 프로가 많아요. 오히려 은근히 혼자 사는 걸 권장하는 프로 같기도 하고 그래요. 뭐 그런 유형의 프로가 많죠. 근데 그거를 싱글들이 많이 보면 좀 뭐라고 안 그러겠는데 기혼자들이 많이 본대요. 기혼자들이. 옛날을 동경하면서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여기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부정적인 개념의 의미가 아니에요. 항상 성경의 스토리는 미완성에서 완성으로 가고 있다는 걸 이해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여기 히브리 말에 부정어인 아니다, no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로 그래요. 로. 그 다음에 토브는 좋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로 토브 하면 좋지 않다 그 말이에요. 암미 나의 백성이죠. 근데 로 암미 하면 나의 백성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호세아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로 아니다, 토브, 좋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럼 과연 토브가 무슨 말씀인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토브는 굉장히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의미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그 계획의 진행 끝에 완성된 그림이 마무리되는 걸 하나님의 선 또는 하나님의 토브라고 얘기합니다. 아름다움이에요. 문자적 의미는 아름다움,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럼 그 아름다움이 언제 완성이 되느냐? 마지막 날에 완성이 된단 말이죠. 로마서 8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이 이루어진다고 하죠? 선. 그게 하나님의 토부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토부는 좋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어요. 근데 그 계획이 참 적절하고 균형 있고 적합하고 아름다운 완성품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으시죠? 근데 그 계획을 하나님이 갖고 있어요. 그 앞에 로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그 계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미완성인데 어디를 향해 갈 겁니까? 그렇죠. 완성을 향해 갈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여기서는 문자적으로 그냥 좋지 아니하니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새로 번역을 하자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완성된 계획의 그림을 향해서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아직은 미래적이다 그 말이죠. 이제 이 미래가 어디를 향해서 갈 것입니까? 완성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좋지 아니하니. 그러면 그 완성을 향해 가는 궁극적인 설계가 뭘까? 그 뒷문장에 바로 하나님의 의도가 드러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18절 후반절에 보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 하나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 아, 이거 처음부터 그냥 둘을 만들걸. 보기 안 좋다. 그래서 하와를 만든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오류가 있거나 실수가 있을 수 없죠. 이제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럼 처음부터 둘을 만들지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유가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의 궁극적인 완성된 그림은
돕는 배필을 만드시는 것이 완성된 그림이었어요. 근데 아직은 그 돕는 배필이 없으니까 미래적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좋지 아니하니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문맥상 또는 논리적으로 생각을 할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뭘 만들어야 돼요? 돕는 배필을 만들어야 되죠. 그런데 이상한 문장이 등장을 합니다.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자, 앞을 보실까요? 그렇게 해놓고는 돕는 배필을 만드신다 그랬고는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만든 게 아니라 뭘 만들었어요?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만들었어요. 게다가 그것들을 아담에다가 갖다 들이댑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돕는 배필로 만들었다는 말이 되는데 순서상, 논리상 좀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아담이 하나님이 피조물들을 갖고 오시는데 하나하나 이름을 주었다 그랬어요. 히브리 개념의 이름을 주었다는 말은 속성과 본질을 꿰뚫어 봤다 그 말이에요. 보니까 두 가지 사실이 발견돼요. 첫째는 이것들은 나하고 배필이 될 수 있는 짝이 될 수 있는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격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너는 곰, 이놈은 호랑이, 이놈은 사슴. 근데 다 같은 종인데 동물이라는 같은 종인데 이건 인간인 나와는 격을 같이 할 수 없는 다른 종이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기 하나님의 인간과 세상을 통치하시고 경영하시는 중요한 패턴이 하나 숨겨져 있어요. 절대 하나님은 강압적으로 여자 바로 만들어 놓고 자 이거 내 아내니까 내가 취해. 이 여자랑 살아. 우리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에는 우리 역사에도 그랬던 적이 있어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한 번 본 적도 없는 남자와 여자가 숙명적으로 만남을 가지고 살아야 됐던 시절이 있었어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시대는 그랬다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도 그분이 통치자고 창조자고 주권자이기 때문에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누구 하나 이의를 달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첫째는 사랑의 대상으로 인격자로 대우하시기 때문에 스스로 자각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세밀하게 섬세하게 다 조율하시면서 만들어 가시고 마지막 어떤 분기점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그 인간으로 하여금 나는 정말 허물이 많고 유한하고 연약한 존재구나. 주님밖에는 내게 도리가 없구나. 주님 사랑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스스로 고백하여 무릎 꿇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에요. 강압적으로 로봇도 조종하듯이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사랑의 파트너이면서 동시에 인격자로 대접하시니까. 우리 다 그렇게 해서 주님 앞으로 돌아온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셔놓고는 바로 돕는 배필을 만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돕는 배필과 비슷한 개념의 동물들을 만들어놨어요. 그럼 그것들을 갖다 아담이 어떻게 부르는가 하나님이 보시려고 들이댑니다. 그랬더니 아담이 정확하게 속성과 본질을 꿰뚫어 보더니 이놈은 곰, 사자, 호랑이, 사슴 격이 다르더라고요. 또 하나 발견된 게 뭐냐면 다 짝이 있어요. 미물도 다 짝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왜 나는 짝이 없을까?
이 두 가지 사실이 발견된 거예요. 제가 어릴 적에 그 옆에 살던 어느 아저씨가 상처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그 외로움에 술만 드시면 펌프가에 나와가지고, 그게 공동주택이었는데, 이 경상도 분이에요. 그렇게 온 동네가 떠나가도록 울부짖었어요. 왜 나는 짝이 없노? 짝이 없노? 그러면서. 나 그거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아저씨. 석관동에 살 텐데. 왜 나는 짝이 없노? 짝이 없노? 그 아담이 그걸 발견한 거예요. 첫째는 이놈들은 내 배필이 될 만한 격이 아니고, 둘째는 저런 미물도 다 짝이 있는데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이 어떻게 끝나는가 보세요. 이렇게 끝이 납니다. 20절,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의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자, 절 보세요. 아담 내면에 무슨 자각이 일어났어요? 내가 돕는 배필이 필요하구나. 그래야 진정한 로맨스요,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스스로 일으키도록, 말하자면 이 피조물들의 세계를 통해서 시청각 재료로 아담에게 들이댄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창조 작품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설명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스토리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드디어 돕는 배필이 없다는 걸 아담이 자각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바로 작업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작업에 들어가죠.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자, 앞을 보실까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깊이 잠들게 했다. 원문에도 보면 그 깊은 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잠을 또 다른 말로는 뭘로 설명하냐면 죽음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도 예수님이 사람 죽은 걸 갖다가 뭐라고 묘사했는가 하면 아니다, 잠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잠이나 죽음이나 같은 동의어예요, 사실은. 그럼 말하자면 아담을 상징적으로 죽게 만든 겁니다. 잠들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그 옆구리를 엽니다. 그리고 뭘 취했다고요? 갈빗대를 취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그 김구원 교수라는 분의 글을 읽어보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갖는 그 뼈에 대한 이해, 그게 뭐냐면 히브리 사람들은 뼈에서 피가 생산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피는 성경 전체에서 늘 뭐와 동의어로 쓰이죠? 생명입니다. 말하자면 생명을 취한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을 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또 다른 생명을 만든 겁니다. 하와를 만든 겁니다. 뭘로? 돕는 배필로. 자, 여기에서 잘못된 권위주의에 붙들린 남성들이 어느 나라든지 그 사상은 조금씩 문화 속에 남아져 있어요. 우리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여자를 하등한 존재나 내지는 남자의 부속 개념으로 이해하는 잘못된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갈비라는 말은 사실 히브리 말 그대로 직역을 하자면 사이드란 뜻입니다. 옆. 옆이 뭐예요? 옆이 히브리 개념에는 파트너란 뜻이고 동등하다는 뜻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여성은 창조 때부터 남성과 가치나 지위 면에서 동등하게 같이 창조된 겁니다. 특별히 이 돕는 배필이 히브리 말로 에제르라고 그래요. 에제르. 여러분, 놀랍게도 에제르라는 말은 누구만이 사용할 수 있는 단어인지 아세요? 우리 시편을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기 도움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죠. 이게 에제르예요. 놀랍게도 이 에제르라는 말은
하나님만이 사용할 수 있는 용어나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성은 남성의 완성을 위해서, 사람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이에요. 여러분 그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이 반응 보세요, 이거. 남자는 재료가 흙덩어리에 불과한데 여자는 본 차이나예요. 제품도 먼저 게 좋아요, 나중 게 좋아요? 나중 게 훨씬 좋아요. 이건 이제 어느 독일 학자가 이제 여성의 우월성을 분석한다고 해놓은 실제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런 설명이 아니더라도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지위와 동등한 가치에서 창조된 겁니다. 뭘로? 하나님의 에제르로. 근데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은연중에 구조를 보면 여성에 대한 하대와 차별이 팽배하게 녹아져 있어요. 뭐 여성이 한번 대통령 됐다고 그 문화가 씻어지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더 심화되는 것 같아요. 제가 느낄 때. 이렇게 해서 여성이 돕는 배필로 창조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과정을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십시다.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까 짐승들을 아담에게로 이걸 돕는 배필로 인재하나 안 하나 보시려고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이제 여자를 이끌어 갑니다. 그랬더니 아담이 역사상 인류가 존재했던 이래 가장 짧고 유명한 시 한 편이 여기서 등장을 하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자, 여러분,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간단히 말해서 딱 보니까 또 다른 에고이더라고요. 나더라고, 나. 또 다른 나더라고요. 이때는 정서적으로, 통합적으로 아담과 하와는 말 그대로 하나였어요. 그래서 마지막 절에 보면 벌거벗었으나 뭐가 없었죠? 수치가 없었어요. 분열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감출 것도 없고 오해될 것도 없어서, 분열이 없었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근데 부끄러움은 언제부터 들어왔습니까?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부끄러움이 들어오고 수치가 들어오고 가리워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추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나 원래 인간 창조의 벌거벗은 모습은 딱 보니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더라고요. 그 말은 보니까 나더라고요. 나하고 격이 같고 곧 나더라고요. 그러면 과연 이 주제가 남녀 간의 사랑을, 가정의 이야기를 하고자 설명이 되었을까요? 모세를 통해서 그 목적으로 이 본문을 주께서 기록해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여기에는 더 놀라운 비밀이 감춰져 있어요. 이것은 어거스틴의 해석인데, 자, 이때 24절이 이 본문을 이렇게 확대해 나갑니다. 2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잠깐 그 에베소서 5장을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어디서 봤던 본문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서 24절에서 봤던 본문이에요. 이 본문을 바울이 교회를 설명하다가 인용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곧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설명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아담은 둘째 아담의 표상이에요. 둘째 아담은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그리스도는 우리 신랑입니다. 그러면 그 대상인 교회는 신부예요. 누굽니까?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창세기 2장 말미에 감추어진 복음의 역설은
바로 어떻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경영하시고 어떻게 이 세상을 구원하실 것인가를 남녀 창조의 질서 속에 감추어 놓았던 거죠. 그래서 이 가정제도 또는 결혼제도는 영원한 제도가 아니라 한시적인 제도예요. 굉장히 당황하시는데 마가복음 12장을 한번 띄워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25절 다같이 시작.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보세요.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왜 하셨는가? 유대인들이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우리 이스라엘에는 유대 율법 속에 계대혼인법이라는 게 있어서 이런 예가 있습니다. 형제 일곱이 있는데 큰형이 장가를 들었다가 얼마 살지 못하고 죽었어요. 후손도 없이. 그러면 이제 그 집에 대가 끊어지게 생겼는데 어떡합니까? 아, 그러면 둘째가 들어가서 율법대로 그 형수와 생활을 해서 자손을 낳아야 돼요. 자손이 끊어지면 안 되니까. 집안 가문이 다치는 거니까. 근데 그 둘째도 죽었어요. 얼마 살지 못하고. 그럼 셋째가 들어가야 돼요. 마지막 여섯째까지 다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든 자손을 낳아야 돼요. 근데 만약에 부활이 있대는데 다 죽고 나서 부활 후에 다 살아난다면 그 형수의 진짜 남편은 누가 되는 겁니까? 이 질문을 한 거예요. 누가 되는 거예요, 진짜 남편이? 그러자 예수님이 꺼낸 대답이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때는 가족제도가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 가족제도가, 결혼제도가 절대적인 제도였다면 성경이 이렇게 됐을 거예요. 결혼을 안 하는 자는 지옥불에 던지리라. 뭐 이렇게 어딘가 써놨을 거예요. 근데 바울마저도 뭐라 그래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안 할 수도 있는 게 우리 초점이 아니고 가정과 결혼하는 제도를 왜 만들어 놓으셨는가? 왜 설치해 놓으셨는가? 주님이 아담에게, 하나님이 아담에게 제일 먼저 했던 명령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상태가 타락이 찾아왔어요. 그걸 어떻게 구원해야 됩니까? 그 구원을, 그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함을 두 가지를 다 설명할 수 있는 게 가정이라는 메커니즘밖에 없어요. 가정은 하나의 그런 의미에서 소우주입니다. 볼까요? 요한복음에 보면 재밌는 현장이 있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숨져 가실 거예요. 근데 십자가 밑에는 제자들과 예수님 어머니가 와 계십니다. 그러자 제자 요한에게 어머님을 부탁하죠. 네 어머니라.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해요. 어머니에게도 이제 이 사람이 어머니를 돌볼 것입니다.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에게도 육신의 형제들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만 해도. 근데 그 육신의 형제들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지 않고 이제 열두 제자 공동체에 어머니를 실질적으로 부탁한 겁니다. 그 열두 제자를, 열두 사도를 통해서 만들어질 향후 밑그림이 뭡니까? 교회의 기초예요.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바로 예수님은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옆구리에 창을 맞아 물과 피, 생명을 다 쏟아 운명하십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 땅에 탄생이 되죠.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탄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과 가족은 교회의 축소판이면서 구원이 무엇인가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사랑해서 묶어지지만 결혼 후에는 사랑만으로 살도록 되어 있지 않아요. 책임과 헌신이에요.
성경은 내내 결혼을 계약과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같은 그림이에요.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우리 에베소서 5장을 엽시다. 눈으로 직접 한번 확인을 좀 할까요? 에베소서 5장입니다. 22절을 보세요.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23절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아멘. 자, 잠깐 보십시다. 멈추고. 자, 모든 부부 간의 관계를 뭘로 설명합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부부가 맡은 상징과 역할이 그것이기 때문이에요. 남자는 그리스도의 모델을 맡았어요. 그래서 25절은 남편들에게 무슨 부탁을 하는가를 잘 보세요, 남자들은.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뭘 주신 같이 하라? 보세요. 그래서 남자의 책임은 뭐냐 하면 가정에서 가정과 아내를 위해서 재물되는 것이 남자의 책임이에요. 남자들만 믿습니까? 아주 좋아요, 반응이. 네. 5부 중에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1, 2, 3, 4부는 시큰둥하더라고요. 여러분, 남자는 그 위치가 사실은 왜 제사장입니까?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은 스스로를 위할 때에는 가치가 발생하지 않아요. 제사장의 위치는 이타적이고 누군가를 위해 드려지고 희생되어지고 쓰여질 때 가치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남자의 역할은 기꺼이 한 몸, 제단의 제물처럼 아내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드려지는 거예요. 누구처럼?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자기를 내어놓았던 것처럼. 믿습니까? 근데 우리는 사랑이 없으면 헤어진다 그러죠? 아닙니다. 결혼은 책임이에요. 그 책임의 마지막 자는 남편이에요. 남자의 자리는 책임을 지는 자리예요. 제일 비겁한 남자가 책임 안 지겠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많은 젊은 부부를 만나봐요. 그러면 제일 가슴이 아프고 측은하고 딱한 여성이 누군가 하면 남편한테 정서적으로 학대받고 폭언 속에 사는 여인들이에요. 야, 이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이제 그런 여성들을 보면 얼굴에 정말 생기가 없어요. 미용하지만 볼 거 없어요. 사랑받는 게 최고의 미모입니다. 근데 사람이 꽃도 물을 안 먹으면 시드는 것처럼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사랑을 받지 못하면 시들어요. 어느 남자는, 남자들도 살다 보면 얼마나 힘들어요. 힘이 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지갑을 꺼내서 지갑 속에 늘 품고 다니는 아내의 사진을 보면서 힘과 용기를 얻는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혼잣말로 독백을 한답니다. 이 여자하고도 20년을 살았는데 이보다 더 못할 일이 뭐 있겠나. 힘을 내자, 힘을 내자. 에제르, 돕는 배필. 어쨌든 도움은 되잖아요. 어쨌든 남자뿐이겠습니까? 여자도 만만치 않은 여자들 많죠? 예, 남자를 알기를 정말 발가락에 때만치도 안 알고 야 너 하면서. 근데 우리 그 조상들을 보면요, 양반집 부부는 서로 존댓말을 썼어요. 절대 야노 안 합니다. 말은 품격을 담기 때문에 그래요. 말이 무너지면 사실 인격이 무너집니다.
가장 그것을 존중하고 지켜야 될 상대가 사실은 부부예요. 그걸 어디서 연습하겠어요? 가정밖에는 없어요. 그거 연습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제물이 되셨는가?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려면 자식을 낳아봐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온전하게는 아니더라도 희미하게나마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이랬겠구나. 그걸 함축해서 훈련하고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가정밖에 더 있어요. 그래서 가정은 여전히 소중하고 제한적인 제도이긴 하나 중요한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다시 한번 반추해 보세요. 돌아보세요. 피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에 멍이 든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남자분들, 제가 남자니까 그래도 편한 게 남자잖아요. 정말 부탁하는데 여성들에게 언어폭력하지 마세요. 그건 자기 얘기에 대한 비하입니다. 하와를 보니까 아담이 뭐라 그랬다고요? 나더라고요. 나. 나예요, 보니까. 왜 자기 분신이 아니라 자기인 아내에게 언어로 폭력을 가하고 정서적 폭력을 가하고 왜 그래요? 회개해야 됩니다. 이건 반드시 고쳐야 돼요. 그리고 여성들은 단 한 번이라도 남성의 폭력에 대해서 그냥 지나가선 안 돼요. 제일 불신앙이 물리적으로 해결하라는 방법이에요. 그건 불신앙이에요. 그건 신앙의 문제예요. 습관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우리 교회는 젊은 부부들이 많아요. 그런데 너무너무 희망과 소망과 행복이 가득해야 될 가정이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지옥처럼 지옥 같은 가족이 많아요. 참 아파요. 그런 가족을 볼 때마다 목회자로서 이전에 선배로서 아파요. 결국은 그런 가정이지만 이게 죄의 열매거든요. 어떻게 회복되어 가는가? 하나님이 그래서 가정을 통해서 창조 경영의 원리를 말씀하고 싶었고 그것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해 가시는가? 그래서 여러분 5장 30절을 볼까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또 나오죠?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32절 다 같이 시작. 이 전부 뭐에 대해서의 설명이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입니다. 그거를 가장 잘 깨닫고 구속의 사랑을 연습할 수 있는 공동체는 가정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5장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 끝에 나온 결론인지 압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가정 공동체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 충만의 제 첫 번째 현장을 어디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가정이에요. 가정에서는 저승사자처럼 끌면서 교회에 나와서는 뭐 직분 가지고 직분자처럼 뭐 선교, 뭐 봉사,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그건 아니에요. 먼저 가정에서 충만하고 존중받는 가정, 사랑받는 아내, 존경하는 부모, 사랑받는 자녀, 이걸 우리는 가정에서 연습해야 됩니다. 사랑을 물론 기초로 책임과 헌신과 제물되어지는 마음으로. 믿습니까? 영화나 소설은 사랑만으로 살아요.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화면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일상이라는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좀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지난 길고 무더웠던 여름 땀 흘리고 디뎠던 선교 현지의 모든 수고, 눈물, 헌신 오직 주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내 땀은 지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이제 일상의 현장으로 잘 복귀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것은 가정이고 일터입니다.
거기는 또 하나의 선교 현장입니다. 우리는 선교적 제자로 다시 떠나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주신 말씀처럼 흐트러지고 무너지고 위기에 있는 가정들이 이 말씀을 좀 그리스도와 교회 차원에서 어디에 문제가 생겼는가를 돌아보고 가정의 마지막 책임자요 제사장인 우리 남성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뼈를 깎는 아픔으로 가정을 일으키는 거룩한 나라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